네, 동대문역입니다. 예, 정로까지 가는데요. 스무스 포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전거 위에 얹었어요. 흔들림이 좀 많아서 자전거에 얹었는데 차량이 잘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무스 포로 촬영하는데요. 목소리는 마스크를 써서 잘 안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마스크만 쓰라고 해서 아주 불편합니다. 토요일 날 이렇게 또 나오기에는 오래간만에 나옵니다. 예, 8월 무덥던 날씨는 이제 거의 물러간 것 같고요. 9월 달 초가을 날씨입니다. 예, 햇볕이 들었는데요. 그렇게 따갑지도 않고 공기도 시원합니다. 그 자전거 위에 투특자리 짐벌을 쓰고 촬영을 했었는데요. 투특자리 짐벌도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올랐어요. 네. 네, 스무스 4 선물 받은 게 있어서 현재 그걸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흔들림이 좀 덜 했으면 좋겠는데 기존에 찍어놓은 영상들을 보면은 흔들림이 좀 너무 심해요. 최근에 와서 스무스 4로 찍는데요. 지금은 자전거 위에 올렸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라 자전거를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안산에서 나왔는데요. 지하철 4호선에 내려서 동대문역에 내렸습니다. 오늘 토요일 주말인데요. 네,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은 것 같고요. 실방으로 하려다가 녹화 방송으로 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또 앞으로 넘어지네요. 그리고 배터리를 벌써 사용을 하지 않아서 몇 시간을 촬영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30분 정도 촬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배터리 없이 촬영을 하겠습니다. 몇 시간 정도 가는지 배터리 없이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도로가 울퉁불퉁한 데가 있어요.
인도에 좀 울퉁불퉁한 데가 있어서 오늘은 토요일인데요. 평상시보다는 그렇게 시민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벌써 이파리들이 나뭇잎들이 좀 많이 떨어져 있네요. 나뭇잎들이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로또 명당집이 있습니다. 오늘은 복잡하지도 않네요. 항상 줄 서 있더니만 1등이 12번 나와 있다는 곳입니다. 매번 토요일 날 나와서 볼 때마다 줄 서기로 한 30명씩 서 있는데 오늘은 별로 없네요. 여기는 1등이 8번, 그래서 두 집에서 1등이 20번 나왔습니다. 예. 1등이 8번. 종로 5가입니다. 기존에는 레벤커 음악을 좀 많이 틀고 갔는데 오늘은 별도로 음악은 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시내 거리만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시 25분인데 2시까지 종로 빌딩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종로 빌딩 가서 1차 영상 마치고요. 웃겼다. 모임 회의 끝나고 나서 이렇게 다시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떨림 현상 때문에 스무스4로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 해봅니다. 스무스4를 자전거 위에 올렸습니다. 배터리 문제가 최고의 약점인데요. 핸드폰하고 배터리 연결 선을 찾았는데 가끔씩 핸드폰이 오래가지 못하고 숙여지는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양쪽 다 배터리를 연결을 안 해보고요. 얼마나 촬영할 수 있는지 그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도 따로 연결하지 않고요. 스무스4도 별도로 배터리 연결하지 않고 그냥 촬영합니다. 오늘이 9월 4일입니다. 어제는 보정을 한 자로요? 참 토요일 주말에 오래간만에 나와서 자전거를 타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는 덜렁덜렁 덜렁덜렁 덜렁 덜렁덜렁 오래간만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신호 좀 바뀌었다. 2주에 한 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레스토랑 가서 탈진하는 곳이 있어요. 아직 반팔이 많은 거죠. 예, 긴팔로 입은. 긴팔로 입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항상 원래 인도로는 자전거가 다닐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는 왼쪽 발이 좀 불편해서 자전거를 대용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로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 차도로 이렇게 다녀야 되고요. 인도로는 별도로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서 이렇게 다니기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왼쪽 발이 불편해서 자전거를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탑골공원은 더 가가지고 여기는 종묘입니다. 종묘에 왔죠. 보기에는 흔들림 현상이 그렇게 덜한 것 같은데 촬영한 거 다시 독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까지 이렇게 인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종로 5가 3가 쪽에 길거리에 장사 상인들이 많이 나와 있던데 오늘은 또 없네요. 코로나는 1차 8월 24일 날 접종했습니다. 화이자. 종로 3가에 왔습니다. 가방을 좀 워낙 무겁게 메고 다녀서인지 어깨가 상당히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가방 무게를 줄이려고 하는데 글쎄 계속 오른쪽 어깨에 통증이 많이 있습니다. 신호등 바뀌었습니다.
종로 삼가 쪽에 오니까요. 예, 그런 대로 사람이 많이 다니네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종로 3가 쪽입니다. 근데 뒤에 알리는 음악을 안 틀다 보니까 접촉이 좀 있네요. 예전에는 음악을 틀으면 이렇게 느껴주는 게 있는데요. 음악이 없으니까요. 네, 비끼는 게 없습니다. 제가 알아서 안전운전을 잘 해야 됩니다. 원래는 그 음악을 틀었는데요. 음악을 틀지 않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종로 2가 지금 와서 탑골공원인데요. 예, 탑골공원에서 인사동 거리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탑골공원 쪽인데요. 아이고. 하늘이 참 좋습니다. 예, 어쩐 일이라 아직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인사동 거리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스무스포로요. 자전거 위에 얹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아, 너 그걸 위로 500km예요? 인사동 거리 입구에 왔습니다. 스마트폰 사진을 금속 액자로 만들어준다네요.
인사동 거리입니다. 토요일인데요. 아주 조용합니다. 중간에 가 턱이 있어. 이제 인사동 거리는 이 이후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다음에 여기도 영상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계이기 때문에 바로 좌측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종로 빌딩 가는 길입니다. 계속 직진하면 종로구청 미대사관 광화문 광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약속 장소에 와서 영상은 이거로 마치고요. 오후에 다시 또 업로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